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혐의 결심 공판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중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중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가량 열린 뒤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수순입니다. 이후 변호사의 최종 변론, 그리고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그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이중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건은 1심 형량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중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향후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이 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이중교사의 자체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중은요,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 신뢰도를 저하하는 점에서 중대범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중교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중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교사는 이중보다 더 무겁고 지금 이중교사가 아니라 말이요, 이중협박까지 했으니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9월이죠.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죠. 그러나 이중교사 혐의는 대해서는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친명계집니다. 친이명계에 맞서 당내 비주류로 밀려났던 비이명계가 세력화하는 등 당내 여파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뭐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누굽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유력한 또 대권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지 않는 선고일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이다, 그럴 때는 이 대표 체제는 강한 장악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이 대표로서는 거슬렀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는 나올 수가 없죠.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이중교사 위반인데요, 이럴 때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검찰이 제시한 이중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뭐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말들 참 잘해요. 이 김민석 의원도 여의도에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최고위원에 당선됐지요. 하. 완장 채워주니까 참 기가들 차요. 기가 찹니다. 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부정선거 수사 지시해가지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해서 검찰에서 포렌식하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50명 가까운 인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뭐 언론인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말이죠. 입 딱 다물고 말이죠. 아유, 거짓과 이선하고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 속이 뻔히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여기다 정말 디테일한 내용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또한 그때 결정하신 판사님께서 아마 당시 이정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편집한 녹취록을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습니다. 했을 때 이현주도 역시 가짜로 당선된 거 아니야? 용인에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친구들이 아주 그냥 입을 그냥 아유 정말 역겹습니다. 역겨워. 이날 이 대표의 이중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거는 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마무리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요,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발표했죠. 대장동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나머지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한 3년 이상 구형을 내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중교사는요, 형법에서 5학년 일반입니다. 5학년 일반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구형에서 3년 이상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